아기 친구들이 원래는 이런 사육장에서 개별로 밥을 다 먹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친구들을 오늘은 한 마리씩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육장 밖으로 한번 꺼내볼게요. 태어난 지가 이제 딱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고요. 아주 아주 빨라요. 보시죠. 너무 빨라서 잡는 게 만만치 않아요. 자, 지금 7마리 정도가 있는 친구가요. 사육장은 세자에 있다 보니까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. 자, 한번 꺼내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기 미야기 드래곤 밥줄기입니다. 이것은 미러미고요. 이것은 귀뚜라미예요. 이제 밥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먹네요. 안 먹네요. 귀뚜라미 주세요. 귀뚜라미는 줄게요. 내가 줄까? 안 먹었네요. 저는 미러미를 준비를 하겠습니다. 이게 주는 곳이야? 너무 핀셋으로 너무 많이 하면 무서워서 안 먹을 수 있으니까 좀 풀어놓고 기다려볼까? 오, 혜리 잘 잡는데? 핀셋을 좀 치워줘 볼까? 기다려 볼까? 어. 뭐야? 아기 미어리 드래곤 위에 지금 귀뚜라미가 있어요. 머리에. 여러분 이거 봐봐요. 이거 봐봐. 참 웃기죠. 야. 오. 하자. 그래. 자 이제 기다려 보자. 자. 누가 먹나? 누가 1등으로 먹을까? 예. 아니면 예. 자, 핀셋을 이제 내려놓고 조금만 기다려보자. 네. 누가 먹을까? 아기 친구들이 원래는 자율 배식을 할 때는 그냥 잘 쫓아가서 먹는데요.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핀셋으로 주니까 당황했나봐요. 그래서 지금 어리둥절, 어리둥절. 이게 무슨 일이지? 그러고 있어요. 자. 한번 볼게요. 안 먹어요. 어떡하죠? 가만히 있으면 먹겠죠, 알았어? 어? 내 목표물은 이 친구야! 하고 갔네. 잘 보자. 어떻게 먹나. 얘들아 먹어. 보자. 어우 입맛만. 어우 다시. 어우 무서운가 보다. 그치?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? 응. 우리를 쳐다보면서 아 너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부끄럽네. 뒤집었다.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. 저기도 한번.
그래?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? 어떡하지? 다시 핀셋으로 줄까? 핀셋으로 또 줄까? 너무 많은 것 같아. 먹을 것 같아? 먹을 뻔했는데 안 먹었어? 잡아. 먹으려고 말려고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. 자, 누가 먼저 먹을까요? 자, 기다려보자. 배에 귀뚜라미가 있어. 이거는 이 친구 꼭 수영하는 거 같지? 이 친구 먼저 먹을까? 누구? 이 친구 아까 여기 계셨어. 거기 간다고 해서 먹지 않아? 한참 보다가 아 이거 먹어야지 할 때 쏙 먹는데. 그렇구나. 과연 먹을 것인가? 과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?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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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꼼짝도 안 하네요. 근데 이 친구 움직일 것 같아. 이 친구 먹을 것 같은데. 움직여도 안 먹어? 신나가. 밥을 안 먹으면 헐쭉해져. 밥 안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. 엄마한테 혼냐고. 밥을 안 먹으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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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발차기! 오! 대박! 아기들 있어. 뭐야 꼬리. 오! 꼬리치기! 싸움하는 건가 벌레들한테? 아니야, 지금 열심히 먹이를 보고 있어. 그렇지만 무서워서 못 먹고 있어. 사냥하는 거예요? 사냥하려고 그러나? 그런가? 사냥해서 빵! 먹는구나. 너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무서운가 봐. 그런가? 귀뚜라미가 왜 무서워요? 혜리는 귀뚜라미 안 무서워요? 네. 아하. 배불러서 그런 거. 그렇구나. 오늘은 귀뚜라미 먹이기 끝! 실패. 자,